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자, 야곱은 도망치듯 라반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형 에서와 마주하게 되었지요. 야곱은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함께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33장과 34장의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딸 디나가 장성하여 그 땅의 여인들을 딸들을 보려고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세겜이란 그 이름은 그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이름의 뜻은 높이 들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1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세겜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 여성을 폭력을 행하고 압제하는 그 사람이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폭력적인 행위는 디나 한 사람에게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나그네로 머물고 있었던 그녀의 가족들, 야곱의 가문 전체에게는 아주 심각한 두려움과 폭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본문 곳곳에서 살펴보면 이 세겜이 디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가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연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와닿지는 않지만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밀착되어져 있다,
집착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마음에 호소하고 애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세겜의 행동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몰도 동일합니다. 그의 아들 세겜으로 말미암아 디나와 그 가족 모두에게 부정함과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디나와 혼인하고 싶어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반면에 이 사건의 또 다른 상대방인 이 야곱은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이런 모습은 이런 이 잠잠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심정이 있지만 손으로 입과 귀를 꼭 막고 참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이 정확하게 그 야곱의 내적인 어떤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30절 말씀에 아들들이 행했던 그 모든 행동을 책망하며 자신이 화를 입게 되었으며 죽음과 멸망을 당할 것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감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하몰도 이 분노를 느꼈는지 그들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이 결혼의 긍정적인 면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어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라는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지역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여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이 결혼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자유롭게 이 땅에서 거주하기도 하고 통행하기도 하고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큰 혼수와 예물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너희와 우리는 함께 여기에서 잘 살아보자. 자,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을 속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하여 그들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임수죠. 하몰과 세겜도 이것을 좋게 여겨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들도 하몰과 세겜도 야곱의 아들들을 속였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있으며 그 언약의 증표를 자기 몸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단지 이러한 언약을 흉내내는 것으로 자기의 부족의 힘과 부를 증진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성읍의 모든 남자가 다 살인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노략을 당하였고 모든 재물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로잡혀가 재산처럼, 소유하는 재산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디나가 받았던 그러한 대우와 취급이죠. 이런 와중에
야곱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주모자인 디나의 친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책망을 합니다. 훗날 야곱이 임종을 할 때에 그 시간에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나누임과 흩어짐에 대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이 두려움과 두려움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의 행동과 모양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항상 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끝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며 그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기억해야만 했죠. 그리고 야곱은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큰 약속이 모든 큰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또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의 35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장소, 기억의 장소인 베델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베델과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이 약속을 잊지 않는 방법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억해내고 이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기억하도록 세워진 베델, 그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곳,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바로 베델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과 같은 그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델의 그곳에 서서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서 있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될 것을 기대하는 큰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동행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